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는 슈팅스타 리턴즈입니다. 저는 김우현입니다. 참 좋은 주말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죠. 긴축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시장을 공포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쏠렸었습니다. 이번 CPI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5월 CPI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번 5월 CPI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8.6%나 올랐다. 41년 만에 미국의 물가가 최악으로 치솟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러한 흐름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뭐 다우존스 지수 할 것 없이 2%,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금요일 마감했던 국내 증시 역시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1% 넘게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뭐 0.8% 넘는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뭐 높은 수준의 CPI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는 뭐 더욱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 곳곳에 정말 부정적인 악재만 쌓여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동안의 시장을 넓게 바라봐 본다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항상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 슈팅스탁 리턴즈와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샵 8226번이요. 빨리 이륙하라라는 뜻에서 번호를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종목들이 펄펄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샵 8226번으로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 들어오시면 뭐 시황이나 매매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이슈까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눈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묵묵하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 리턴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죠. 네, 오늘은 조각같이 멋진 남자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옆에 저밖에 없어요. 혼자 나오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떻게 스페셜하게 슈팅스타에 또 단독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요즘 또 시장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좀 좋은 정보들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한 시간은 저랑 함께하시면서 다음 주도 좋은 네. 전략들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님, 근데 네. 이번 주 시장 뭐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어제 뭐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월요일 네. 우리 장 뭐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뭐 지수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종가가 그래도 좀 나쁜 종가 관리는 좀 아니어서 좀 기대를 좀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또 미증시 하락하고 급락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힘이 좀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그 뭐 CPI 발표가 나와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미국에선 금리 인상을 일단은 시행을 빠르게 빅스텝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효과들이 이제 물가를 좀 잡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싸우면서 위아래 변동폭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좀 지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라던가 좀 안정적인 추이는 요로 이제 좀 지표들이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이제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을 좀 키웠다가 뭐 다시 한번 뭐 다음 FOMC라던가 뭐 우리 일정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엇갈리겠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라던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위아래 이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조금 좀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다 내려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거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의 전략을 잡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기업이 아무리 좋은 뭐 우량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적이 잘 뽑히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분위기를 끌어주질 못하니까 외국인들의 지수 전반적인 자금 이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내용은 분명히 좋은데 왜 자꾸 빠지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희망 회로를 계속해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은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이제 수급이 갈 만한 곳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재료주라던가 테마주들 이슈가 강력한 종목들한테는 더 확실하게 이렇게 수급들이 집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5% 올라갈 이슈 같은 경우도 수급이 집중돼서 뭐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위기가 있어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멀리 보는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그런 수익률에 도전할 게 아니라 뭐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이제 순환을 해도 되니까 짧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매매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효과적이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지금 시장에서 도움이 되고 수익이 될 만한 또 좋은 선물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또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준비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또 고정하시면서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다비드 전문가님은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도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좀 빨리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시장 뷰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순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 주 다비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헤드라인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 다비드 전문가님은 삼성전기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눈을 만든다. 5조 원의 투자 잭팟이 터졌다라는 뉴스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뭐 자율주행차, 미래차 하면 요즘 정부가 끌어주고 기업들이 네. 투자하고 이렇게 좀 핑퐁핑퐁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미래차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기차 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까워져 있는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미래차의 그 범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뭐 이쪽 테마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든 간에 아니면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든 간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난주도 그랬고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서 계속 그 급등을 하면서 순환매를 보였었던 그런 이제 테마와 섹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차량용 아니면 뭐 이제 2차 전지용 이런 이제 뭐 부품주라던가 아니면 뭐 장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 순환매를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번 주에는 뉴스가 좀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랑 이제 대규모 수주를 따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원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가 문제가 나오고 약간 좀 실적을 좀 이끌어가는데 좀 문제가 야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자율주행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그런 이슈들이 좀 계속 그 기대감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랑도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대규모 이제 수주가 또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 최근에 그런 거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대규모 수주를 좀 따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5G 중소형 통신 장비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구도로 삼성전기가 이제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는 느낌들보다는 삼성전기에 또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종목들이 특징주로 떠오르면서 이번 주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캠시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뭐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특징주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주 이슈에서도 그렇고 지지난주 이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메인 기업들이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이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과거에 강조를 시켜드렸었던 뭐 이제 배터리 시장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수소차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차 분야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래차라는 단어가 지금 시장에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에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 공장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에 뭐 3개 정도의 공장을 또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 그 부품주라든가 장비주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 좀 빼놓고 뭐 다른 뭐 요즘에 핫했었던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급성 간염이라든가 뭐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실체가 없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제 뭐 CIS라든가 아니면 이번 주에 뭐 나인테크 그다음에 뭐 캠시스 아니면은 뭐 좋은 상승률이 나왔었던 뭐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들은 실체가 있는 그런 좋은 뉴스들을 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기가 실제로 대규모 수주를 따오면서 거기에 이제 납품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수혜들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를 당연히 이제 좀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래차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와 급등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종목과 또 좋은 정보들을 좀 메모하시고 잘 담아두시면은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이 이 삼성전기 이번에 테슬라와 뭐 5조 원이 넘는 투자 계약 잭팟이 터졌다라는 뉴스에 집중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크게 보고 이제 조그만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보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별별 이슈 코너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으로는 별 따먹자 시간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뉴스를 봤으니까요. 이제 이번에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비드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는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금요일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2022년 3월 정도에 상장을 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네. 전에 살짝 언급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세아 메카닉스가 바닥에서 보여줬던 뭐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뭐 대규모 투자에 대한 뭐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엄청 빵 터지는 그런 테마성 종목은 아닌데 실제로 움직였었던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상승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아 메카닉스가 이번 금요일에도 13.9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고 지금 뭐 웃고 계실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징주로서 또 세아 메카닉스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뭐 과거에 이제 뭐 G2파워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성도 ENG 이런 종목들처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하고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특징주라고 말씀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차트에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비해서는 확실히 강력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구간들이 저는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제 보면은 제가 그 강조를 드렸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또 대규모로 또 투자를 하면서 짓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합작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현대차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의 2차 전지 부품 요거를 이제 좀 개발을 하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품을 또 공급을 하면서 현대차랑 또 계속해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률이 뭐 2% 3%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슈를 받으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터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시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은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바꾸고 올라가려는 이런 이제 수신호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에 수신호들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재료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은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수급들이 단기간으로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률들을 강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30일 날 대략 한 9%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같은 경우는 24% 최대 2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방향이 위쪽으로 터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이런 그 조정 구간들이 다시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매매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저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섹터 안에서 또 새로운 또 슈퍼 루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또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뭐 네. 세아 메카닉스가 어쨌든 전기차 뭐 부품 관련주인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 이미 좀 오래된 그런 재료기 때문에 올해 종목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뭔가 새로운 좀 슈퍼 루키, 새로운 전기차 관련주 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됐어요. 뭐 G2파워나 성도 ENG 같은 종목들이 네. 저희가 예전에 이 코너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엄청나게 한번 오를 때마다 크게 뭐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는 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마다 아니면 이제 뭐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그쵸, 거고 네네. 저는 차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뭐 맥점 포인트들 항상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성도 ENG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주일 사이에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시장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좀 단기간 내에 뭐 20%의 상승률을 뭐 고점 매도로 전부 다 가져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 사이에 뭐 5% 이상 아니면 뭐 10% 이상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챙겨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테마에 대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딜 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차트에서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이제 타이밍 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자리에서부터 어느 위치에서부터 더 강력하게 수급이 집중되고 양봉의 길이라든가 상승력이 좀 파급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차트를 다시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자 우리 화면에서 다시 차트가 나와 있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이 아래쪽에서 위쪽에 머물고 있었던 이런 이제 2평 저항들을 이제 막 뚫는 공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상하게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려는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뭐 매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고 테스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그런 명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재료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과거에 굉장히 좀 핫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그 별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었죠. 추세 자체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야금야금 이제 좀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툭툭 들어옵니다. 대량 거래량들이 툭툭 들어와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차트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려있죠.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있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위쪽으로 이제 방어 혹은 위쪽으로 추세를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동시에 이 윗꼬리 안에서는 과거에 이제 이 위쪽에 머물고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런 것도 이제 좀 매집의 흔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같은 이평선,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같은 가격 아니면 같은 이평선 근처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구간들을 두드리고 여기를 저항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힘이 터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위치를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뚜껑이 열리는 거니까 상승률의 힘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과가 이런 그 움직임이 나온 이후부터는 종목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들을 고를 때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제 막 이제 그 의미를 부여되어 주었던 그런 차트가 아주 말이 꼬이죠. 의미가 부여된 차트에서 정확하게 이제 맥점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차트에 자리를 잘 잡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단기간 안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순환매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이평선의 저항선을 뚫는 이런 그 대규모 거래량이 포함된 이런 양봉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상승률이 또 빠르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도 구조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공략하는 종목들은 네. 네. 대부분 이제 위치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CIS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그 소개를 그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그다음에 올라가려는 이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아래쪽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위쪽으로 올라온 이 위치에서부터는 상승률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좀 명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상방으로 터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률이 강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실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매수 타이밍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료가 더해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좀 빠르게 일주일에 20% 아니면 15%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뭐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쉽죠, 그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그걸 알았으면은 수익을 계속 냈겠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또 시장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제가 저의 무료 방송과 온라인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좀 소박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제가 과거에 그 추천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주는 종목 검색기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하고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저 참고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제가 아끼는 종목 검색기를 오늘 선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종목들을 멀리 보지 마시고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빨리 먹고 빨리 챙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 순환매 돌리고 지금은 미련 없이 칼같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단기적인 매매를 충분히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비 종목들을 뽑아줄 수 있는 제가 종목 검색기를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선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이제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고 좀 내려놓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으니까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너무 시장이 불안할 때는요. 뭐 실체 없는 재료, 꿈을 쫓는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뭐 대규모 투자 같은 이런 확실한 이슈, 실체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 안전한 매매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저희 방송 끝난 뒤에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테슬라 5조 계약 숨겨진 최대 수혜주 공개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요일은 1시 30분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잠깐 쉬고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일요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방송 보시는 거 아시죠? 재방송 끝난 뒤 저녁 8시에 다비드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테슬라 5조 계약 사이 숨겨진 최대 수혜주 공개라는 이슈로 저희가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본인만의 검색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만 검색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뷰도 좀 들어보시고 검색기까지 가져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코너 만나봤고요. 이제 한 번 더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황금별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리뷰 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네. 첫 방송이었어요. 5월 21일 기억나시죠? 네네. 첫 방송 때 화신이라는 종목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좀 그때도 시장이 많이 불안했었으니까 이렇게 뭐 현대차 대규모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네. 갈 수 있는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뭐 그대로 들고 가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화신은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좀 애정을 하는 네.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요. 네, 그리고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즘에는 뭐 단기적인 뭐 시세를 좀 보세요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뭐 좀 멀리 보고 가셔도 저는 좀 그 매력적인 그림들이 뭐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뭐 사실 화신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잘 잡으신 분들은 뭐 지금 뭐 10% 정도의 수익률을 마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저는 뭐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 안에서 뭐 단기 수익률을 좀 빼먹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이 뭐 현대차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생산 대수를 좀 늘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의 발목을 잡는 거는 지금 당장 뭐 눈앞에 있는 시장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좀 그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밀리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재료와 다음 이슈가 나오기 전을 이제 그 저가 매수를 좀 개대를 하면서 뭐 넣었다 뺐다 하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포인트만 하나 좀 짚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신이라는 종목은 지금 그 9,500원 부근에 이 매물의 상단을 위쪽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됐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단기적인 파동 안에서의 저점 구간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지금 처지는 그림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월요일에는 미증시의 영향으로 조금 좀 낮은 구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래쪽에 이런 8,500원 구간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재차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상방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늘겼기 때문에 이 9,500원까지의 매물을 소화해낸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서던 자리에서는 상승률을 좀 더 세게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돌파 이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만 원이 됩니다. 만 원이 되면은 호가의 단위가 바뀌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호가 먹을 때마다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세요. 그래서 저는 재료와 그다음에 내용이 출중한데 9천 원 후반대에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요. 화신이라는 종목은 그 포인트로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이란 종목을 저희가 5월 21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1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시장이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워낙 뭐 시장이 다음 주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역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뭐 이게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네. 요즘 네, 시장에서 제일 트렌드가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개념으로 신재생 네. 에너지, 수소차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역시 계속 가져가 볼까요? 사실 뭐 잘 올라가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나 SPSL은 사실은 뭐 지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SL이라는 종목이 제가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올 하반기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반기에 그 수소 로드맵 2.0 요거를 보시면서 좀 멀리 보고 계신 분들께는 저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아직 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점으로는 뭐 매수의 관점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지금 단기적인 추이는 아래쪽으로 빠져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좀 강한 양봉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셔서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략 뭐 27,000원에서 26,800원 요 정도의 손절가를 좀 지키시는 거를 또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SPSL이라는 종목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드렸습니다.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요거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또 조건 검색기랑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만회를 하셔야 하시는 분들도 오늘 또 제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또 좋은 복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워낙 요즘 많이 빠지고 악재가 쌓여있는 시장이니까요. 앞으로 또 다비드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시는지 좀 참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8226번 빨리 26 여러분의 종목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샵 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다비드 전문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입장 하셔서 뭐 시황이나 매매 전략이나 뭐 이슈들 어떤 거 보면 좋은지 좀 정리를 해가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황금별 종목들 리뷰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시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비드 전문가의 황금별 종목,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약간 컨셉을 잡아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약간 네. 미래차 이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아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던 종목들도 다 이쪽 테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쪽을 강조드리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실 요즘 시장이 별로 어렵다 보니까 찍을 만한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재료가 있고 좀 믿음직스러운 뭐 그런 이슈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 네. 공개?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그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뉴인텍 그 종목 번호는 012340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죠. 사실 또 저와 또 함께 하시고 저랑 또 같이 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뉴인텍이라는 기업이 좀 익숙한 그런 기업이죠. 요즘에 제가 좀 자주 그 언급을 좀 드리고 왜냐면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 범위 안에서는 뭐 뉴인텍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는 그 커패시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콘덴서 아니면 뭐 축전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뭐 전기 부품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현대차 쪽이라던가 이런 이제 전기차 투자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그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800V 충전 축전지 양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특징주로 떠오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현대차가 뭐 21조 규모로 전기차에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굉장히 좀 늘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언급과 뉴스들이 좀 나옴에 따라서 뭐 특징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관심을 좀 받기도 했었던 그런.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 그다음에 그런 이슈와 명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차트에서 좀 수상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그런 종목들이 잘 튀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잘 해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최근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고점에서 하향 추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고 저점이 아래쪽으로 조금씩 좀 낮아지고 뭐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이 종목이 움직임을 보인 거는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방으로 가고 있었던 이런 추이들이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런 이제 기준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돼가지고 그 지지의 위치를 위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고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죠. 그리고 이 종목이 저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윗꼬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장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만한 강력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한 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돌파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위쪽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놓고 돌파가 됐을 때는 강력한 한 방으로 좀 날릴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며칠 더 보여주면서 지금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윗꼬리를 한 번 더 보여줬다가 지금은 윗꼬리의 부근까지 해가지고 근접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조금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돌파가 나오기보다는 저는 개파락으로 좀 빠져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돌파를 3,900원의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5월 18일 날 이 종목은 28.82%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끼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짱대 양봉의 크기도 조금 좀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날 종가가 3,865원, 그다음에 5% 정도의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당일날 거래량이 적은데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음봉 매수를 항상 또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뉴인텍 같은 경우도 월요일 시초가 이하로 보시면서 아래쪽에서 음봉에서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손절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600원에는 매물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가 1차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1차적인 그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소화를 시켜놓고 만약에 3,500원 하단 라인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손절가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 안에서는 위쪽까지 매물대가 좀 멀리 열려 있죠. 그래서 매물대가 여기 이쪽에 쌓여 있는데 매물대 조금 하단 구간인 저는 4,700원을 목표가로 해가지고 최종 목표가는 4,700원으로 잡고 이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의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은 바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투자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종목에 바로 뉴인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500원에 잡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네. 이제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요즘은 뭐 너무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 네. 이야기를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네. 좋은 이렇게 주말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간단하게 시장은 좀 저희가 다음 주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사실 뭐 시장의 하방 변동성에 대해서는 오늘 금요일 미증시가 마감이 된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뭐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들은 항상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시장이 좀 밀려서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재료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 조금이라도만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도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할 수는 없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과 투자가 더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눈앞에 있는 재료의 그런 테마주들을 통해서 단기 매매로 극복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의 황금별 종목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간단하게 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은 유인텍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비드 전문가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삼성전기, 테슬라, 5조 계약 사이에 숨겨진 최대 수혜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어떤 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먼저 약속을 드렸었던 제가 좀 아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할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검색기를 오늘 좀 공개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저의 또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뭐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이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몇 포인트에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아무리 그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예측을 하기가 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하고 역행하고 그다음에 차트의 수상함이 느껴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수급 집중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제가 기대하는 예상치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고 시장보다 더 강한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의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을 시켜드리고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아끼는 그런 이제 종목 검색기를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 자막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숨겨진 최대 수혜주 공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는 삼성전기랑 테슬라의 그 5조 대규모 수주 계약을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종목들은 살짝 좀 비껴 나가서 2차전지 배터리 쪽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갔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번 주에서는 뭐 라닉스라던가 아니면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가장 큰 이슈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이미 좀 날랐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추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 5조 계약에 실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부각이 덜 된 종목이 단 한 종목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아꼈다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노출보다는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투자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여러분들 단타 매매하는 종목 검색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5조 계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 공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멀리 보지 말고 단기간 내에 짧게 빠르게 먹자 이게 저의 취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나왔었을 때 그 G2파워라던가 그 다음 주 성도 ENG도 충분히 일주일 사이에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 추천주는 조금 저조했으나 제가 온라인 히든 종목으로 안내해드렸던 종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수익률이 충분히 달성이 된 거를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과 더 빠른 수익으로 이어가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다비드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밑으로 스크린을 쭉 내려보시면 조금 더 내려보세요. 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비드 전문가님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 나와 계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무료 방송 예정이라는 깜빡깜빡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진행되고 내일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 끝난 뒤 잠시 쉬고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요일은 재방송 끝나고 저녁 8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테슬라, 삼성전기의 5조 계약 사이에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반드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묵묵하게 공부하고 또 투자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12시 반드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